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8일 새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정보원은 이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 고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정보원이 대선 개입 사건으로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벌린 조작극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3년여 내사 기간 동안 가만 있다가 정보원 셀프개혁 입법이 임박한 시점에 12.19 부정선거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 정보원 해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촛불이 타오르는 시기에 벌어진 만큼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수 언론조차도 이번 사건은 국기를 문란시킨 정보원의 조직 최대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오랫동안 치밀히 기획한 정치 공작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들은 공안 전국으로의 회기, 빈사 상태의 국정원이 벌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막장 드라마를 본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여관첩 원정화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74년 인혁당 재건희 사건이 모두 무죄로 최종 판결 났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건으로 정보원 해체와 박정권 퇴진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독재정권의 위기 때마다 충격적인 공안 사건으로 국면을 전환시킨 정보기관이 정보원입니다. 그래서 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까지 저지른 정보원인데 이제는 용공조작 사건까지 터트린 셈이니 당연히 정보원 해체의 목소리는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한 유신독재식으로 용공조작 사건을 터뜨려 정권을 유지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환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2.19 부정선거와 정보원 게이트를 규탄하며 정보원 해체, 박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촛불은 그 정보원 조작 공안 사건으로 결코 꺼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신 독재 부활을 우려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를 것입니다. 21세기의 시대착오적인 공안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보원의 해체와 박정권의 퇴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어떤 공안 사건에도 구람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은 들불로 타번질 것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